대장동 사건 재판부로부터 강제 구인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없어도 재판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절차는 법원이 정한다며 총선 전날에도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총선 지원 유세를 이유로 지난 19일과 22일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는데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분이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부가 강제 소환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 직전 서대문갑 후보 지원 유세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반대 신문만 남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자신까지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가서 하루 종일 남 재판을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함께 나온 걸 지적하며 코로나 환자와 굳이 같은 공간에 안 있을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정진상 피고인과 이재명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입니다. 남의 재판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대표 측에선 원래 선거 기간에는 재판 기일을 다 조정해줬다면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